참 심성이 고와요. 본인이 누구한테 문배 끼치지 않아요. 성격이. 그리고 내가 안 먹었으면 안 먹었지 남을 먼저 주는 성격이에요. 그쵸? 근데 나는 오늘 좀 안 울어야 돼.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많이 아파. 근데 항상 돌아온 게 엄마. 남들한테 그 구설수 스트레스. 왜 내가 잘했는데 왜 칭찬은 지가 받나. 왜 나는 그 칭찬받는 것을 말 못하고 구경만 해야 되나. 참 얕기 못한 인생 살았다는 뜻이지. 착하게 살았다는 인생 말을 하는 거지. 그치. 이젠 당신이 가슴이 나한테 말하고 있네. 내가 한번 말해줄게. 정확한지 아닌지 당신이 판단해. 사람 냄새가 싫다네. 당신이 나한테 말하네. 나 사람 냄새 싫어요. 사람이라면 지긋지긋해, 보살님. 사람이라면 인간 냄새가 안 나요. 인간이라면, 하지 말고, 울면 안 돼. 인간이라면 인간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나는, 있잖아요, 보살님. 가슴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가슴이 멍들어서 저 멍은 어떻게 빼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왜 간 데마다 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멍을 제가 맞아야 되죠? 제가 이 돌팔매로 내 가슴을 맞아야 되죠? 저는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러나요? 까딱까딱한 건 많다고 일단 말할게. 네. 알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냥 따지기도 하고 덤비기도 하고 그럴 텐데 당신은 말을 안 해요. 말을 않고 그냥 내가 포기를 하고 나와버린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덤빌 생각을 않고 그래 뭐 중이 저리 싫으면 저리 떠나기 있냐 중이 떠나지. 딱 그 심정이야. 그냥 체험하면 되는 것 같아. 그렇지. 내가 떠나면 되지. 내 하나 떠나면 뭐 지들끼리 알아서 잘 하겠지. 네. 항상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4학년, 5학년 그 무렵 조그만한 상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지 몰라나. 그러다가 이제 중2, 중3 그때 내가 믿었던 친구한테 크게 그러니까 당하지 말아야 될 상처라 그래야 되잖아. 내가 하지도 않는 걸 갖다가 내가 그 한글로 이렇게 됐다고 말해야 될까? 아니면 왕따라고 말해야 될까? 그때부터 정말 내가 충격을 진짜 확 여기서 심장에 녹아를 그 어린 나이잖아. 네. 그 어린 나이에 확 뭐가 내려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때부터 자꾸 숨기를 좋아하는 거야. 남한테 어울리기보다는 참 숨기를 좋아하고 성격 자체가 꼼꼼해요. 긴급만 말해요. 그리고 돈도 함부로 쓰는 성격이 아니에요. 돈 쓸 때도 항상 계산해서 쓰는 성격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 치고는 그냥 또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속에 마인드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실한 사람은 나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한테는 이렇게 마음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근데 한 번씩 정말로 내가 어느 공간에 나를 꼭꼭 못 찾게끔 숨는 버릇이 있어. 너 나 찾지 마. 너네들 나 찾지 마. 나 너네들 찾지 못하는 대로 나 너네들 만났던 너네들이 싫어. 그러니 너네들 나 찾지 마. 그렇게 사람들을 단절시켜버린다 그래야 되나? 그런 성격이 있어. 그게 마음이 좀 아파. 왜? 그만큼의 본인이 걔들한테 다가갔는데 그만큼의 본인이 실수를 안 했는데 걔들이 본인한테 그만큼 상처를 줬기 때문에 본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길게는 말 안 할게요. 길게는 말 않고 뭔가를 내가 직업을 한번 바꿔볼 생각을 하고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직업을 바꿔볼 생각. 그러면 나는 점을 볼 때 손님들이 거짓말 다 할 거야.
뭐를 하려고 나는 이렇게 먼저 물어보지 너 뭐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별로 안 해. 왜냐면 훗날에 내가 해라 그래서 진짜 했는데 잘못됐을 때는 보이지 않는 나의 원망도 될 수 있거든. 그치?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한번 아까 내가 너 성형 수술하라 밖에서 막 그 지랄 용천 뜬 소리 들었지.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충분히 이뻐. 그냥 밖에서는 내가 뭘 씌웠나 봐. 진짜 충분히 이쁘고 얼굴형도 이쁘고 마음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눈도 이쁜데 내가 밖에서 굳이 왜 성형 수술하라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 여기 앞에 앉으니까. 응? 그러면 나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지.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러면 내 생각이야. 어디까지나 병원 쪽에 근무한 건 어때? 그래서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 그래서 내가 밖에서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혼자 외치지 않았을까? 너 여기도 깎어. 여기도 깎어. 내가 간상 좀 봐줄게. 여기도 깎어. 뭐 다른 말을 안 했잖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어? 고칠 때가 너무 많은가? 아니야. 정말 여기서 보니까 다시 보인다고 했잖아. 다시 보인다고. 네. 밖에서 왜 지랄했지? 속으로 지금 내가. 밖에서 서서 내가 막 잘 그래 왔다 갔다 하면서 야 이렇게 미리 안 할 것도 하고 다녀. 네, 좀 신기한 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아예 전에 했던 일이랑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여러 사무직은 솔직히 어느 회사를 가든 있잖아요. 제가 1순위로 보고 있는 데가 약간 병원 쪽이에요. 그래서 듣나 봐.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제가 아예 관련이 하나도 없던 데인데 아무리 기본 사무직이어도 너무 관련이 아예 없으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충분히 이뻐. 근데 성형외과 쪽은 아니야. 아니 알아.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미리 뒤졌나? 근데 여기 와서 앉으니까 네네. 밖에서 왜 혼자 눈 수술해, 코 수술해 이거 안 하던 짓을 왜 하냐? 뭐 이마도 수술해, 뭐 여기도 깎고 혼자 별지를 다 떨고 있더라는 건데 여기 와서 보니까 충분히 이뻐. 굳이 안 해도 된단 말을 하는 거고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왜 했나. 그러다 보면 이직이란 말이 먼저 나왔어 나한테. 네. 이직담이 왔다. 지금 우리 동자가 이직담이 왔다. 그런데 나도 빨리빨리 설명을 이제 못할 때도 있으면 이런 걸 놓치면 나도 어쩔 수가 없지만 아까 난 성형을 했으니까 병원을 말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나는 한 병원 가서 한번 시험 봐서 한번 해보라고 싶어. 왜 그런 말 하냐면 또 내 눈에 이것도 보여. 뭘 자꾸 적는 게 보여. 수첩에다가 뭐 자기 뭐 일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쓴 돈이라든지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건 꼼꼼한 면을 말하는 거거든. 꼼꼼한 면. 나는 병원에 갔어도 나는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그 일에 병원 가서 사람들한테 어쨌든 얼굴을 봤더라도 자원봉사가 될 수 있는 거고 받더라도 자원봉사가 되는 거잖아. 아픈 사람한테는 그만큼 저기가 병원이 좋은 데가 어디 있어. 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직업을 선택하라 한다면 굳이 선택하라 한다면 병원이 더 낫지. 내 숨을 곳이 어디냐고 찾아왔잖아 지금. 숨을 곳이 어디냐고 찾아왔다면 병원으로 숨어라 하고 싶어. 그래서 병원 쪽 아니면 관광계열. 관광계열은 뭐야? 관광 계열 그러니까 나 무당도 유식해야 돼. 관광 공사 이런 데 있잖아요. 제가 공기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기업도 분류가 여러 개 계열로 나뉘거든요. 너 스트레스 받으면 못해. 나 몰라.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약간 내가 무당도 유식해야 돼 했잖아. 제가 그쪽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근데 거기를 지금 순간적으로 집어넣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해. 그러니까 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되게 싫어하나 봐.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성격상은 불면 꼼꼼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남들하고 부딪히고 상처받는 것을 되게 못 견딘다고. 응? 그래서 나는 만약에 굳이 한다면 병원 쪽으로 공부해보라는 건 어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훨씬 나아. 어? 그냥 병원에 있는 사무직 이렇게 컴퓨터하고. 그것도 괜찮고. 병원에 이렇게 뭐 상담원도 괜찮고. 예를 들어서 네. 어, 병원에서 관련된 일 있잖아. 그게 나한테는 되게 편안하게 들어오거든. 그래서 말한 거야. 제가 전에는 사실 관광 계열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직이 아니었고. 관광 계열은 뭐야? 항공사에서 근무했었어요. 항공사? 네. 비행기? 네, 근데 뿅. 계속 비행기. 움직이고 이런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계속 사람을 맡고. 항공사 사무직? 네. 아, 비행기 승무원은 아니지? 네, 비행기를 타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근데 거기서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치였어? 치였다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또 딸인 딸을 당했냐 이 말을 하는 거지. 딸까지는 아닌데 사이는 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제는 사람을 그만 보고 싶어요. 야 바보야, 네가 사이가 좋았다면은 네. 네가 네 성격에 그런 말 할 애가 아니야. 네 성격에 너를 칭찬하는 게 아니야. 아까 내가 그랬지? 너는 다 네가 감출 곳은 네가 감고 감추고 아까 내가 한 가지 표현해 줬잖아. 저리 떠나겠냐 중이 떠나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 와서도 네 마음속을 털어내지 못한 것을 예? 이 내가 네 마음을 읽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응? 네가 그만큼 거기서 힘들었고 네. 네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어? 야 나한테 보이는데 응?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으로부터 너무 고통스러운 네 마음이 보였다고. 그 사람들한테 너는 잘못한 게 없는데 뒤에서 자꾸 네 흉보는 것 같고 네 손가락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보였기 때문에 불가하고 어? 네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것도 있고 네. 또 뭐 말을 하자면 너무나 지금 또 저기 시국이 힘들다 보니까 거기서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이라 그러지 압박감도 보이고 네. 어? 그래서 네가 그게 돈 좋아하는 내 대한민국에 돈 싫어하는 애 없어. 네. 그렇지? 너는 예를 들어서 네가 만약에 돈을 모은다. 네 스스로 모으지 않아. 너는 누구한테 맡기게 모아. 예. 내가 혹시라도 쓸까봐. 그렇게 꼼꼼한 애란 말을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맡기든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맡긴다든지 누구한테 맡긴다 말을 하는 거야. 네 자신도 못 믿어서 내가 혹시 써버릴까봐. 네. 그치? 그만큼 네 꼼꼼한 것을 말을 하는 거고 착한 걸 말을 하는 거고 어? 너 조금만 결혼 늦게 해봐봐. 몇 살? 여태 적어봐. 네 나이를 모르니까 나이 적고 생까지 적어봐. 이름은 몰라. 됐다. 조금만만 결혼을 늦게 해봐봐. 늦게 해보면은 너는 충분히 한 집안의 면허를 들어가서 그 집안에서 행복하게 만들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아이야. 네. 그리고 나무 탓만 하는 아이가 아니야. 너는 네 탓이, 나는 저 탓이에요. 남들은 다 자기가 힘들면 나무 탓이라고 돌리는데 너는 항상 내 탓이에요. 그만으로 내 탓이에요. 그냥 모든 게 내 탓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그만둘게요. 그냥 난 내 탓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항상 그렇게 살아온 게 너였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 시집 가서도 그런 고운 마음은 네 고운 마음이 니를 다 도와줄 것이고 야 옛날에 이런 말 했잖아. 선한 일은 악한 일을 절대로 악한 일은 선한 일을 절대로 못 이긴다 그랬잖아. 그게 너야. 너니까 너는 선한이야. 선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말하자면 못 봤, 네가 네 칭찬했다고 해서 너 울고 뭐 잘 봤다 말하지 마라.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 네. 내가 봤을 때는 넌 남들한테 독한 살을 절대 못하는 애야. 응? 네가 아까 그랬잖아. 네가 돌팔매를 맞았으면 맞았지. 네가 남들한테 돌 던지는 애는 절대 못 된다고. 응?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 내줄게. 네. 34살 때부터 괜찮아져. 응? 아직 멀었어요. 어떤 일에서?
금전적도 괜찮아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랑 결혼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남자친구도 괜찮아지고, 알뜰살뜰, 돌, 그렇게 양쪽 부모 돌보는 인생 된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고, 네. 네가 또 꼼꼼하다 보니까, 어, 불릴 돈도, 내가 했잖아. 돈이 아무리 들어온다 친들 자기가 불리지 못하면은, 불리지를 못하면, 네. 다 망하는 인생이 되는데, 너는 하나하나 쓰는 것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쓰고, 근다고 해서 남들한테 네가 베풀 것을 안 베풀고 짠수이는 아니란 말을 하는 거지.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밖에서 보는 네와 이 법당에서 보는 네가 이렇게 틀릴 줄은 난 생각지도 못했어. 아, 어, 그래서 아까 나랬어. 나 너 좀 보기 싫어. 가. 네. 아까 밖에서 그런 적 있지. 왜? 이미 나는 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너를 밖에서 그냥 말 안 했지만, 너하고 말을 안 했지만, 아, 재미없어. 저런 점을 나한테 어떻게 보라는 거야? 제가 우울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막상 여기 들어와 보니, 아까 그랬잖아. 우울한 것은 분명히 있다고. 너무 많이 맞아서. 어느 속으로 숨을래 했잖아. 그걸 우울한 걸 표현한 건 맞아. 그치? 또 숨을라고, 어디로 숨을라고. 그러나, 사람들한테 자꾸 맞지 말라고. 이제는 그냥 악하기는 하지 말되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지금까지 했듯이 나타시오 나타시오만 하지 마 이제는. 네. 그래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같이 어울리자. 그래 뭘 들었을 때 나 혼자 들지 말고 그 친구가 같이 좀 들어줘라. 이러라는 뜻이야. 혼자 그냥 모든 것을 책임질라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러나 내가 좋은 걸 하나 가르쳐 준다면 훗날에 네 미래는 되게 있잖아. 태양이 보여. 태양이 보인다는 것은 빛이 보인다는 뜻이지. 네. 응? 빛이 보이니까, 어? 이상하게. 모르겠다.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가 집안에서 이상한 게 왜 장녀 아닌 장녀로 보이냐? 장녀예요. 그치? 응? 장녀로 보였기 때문에, 네. 어? 네가 그리고 또 이쁜 게 뭐냐면, 장녀면서 너도 어리지만, 집안을 책임진다는 이 머리에, 고정관념이 있어서 더 좋아. 슬프면서도 좋아. 왜냐면 아 그래도 내 형제를 내 부모를 얘가 버린 아이가 아니구나. 따뜻한 아이구나. 그래서 더 좋아. 남들은 내 동기일 시간이 잘 되든 못 되든 집만 부자로 되면 되는 줄 알고 사는데 너는 그런 게 있잖아. 내 동생도 책임져야 되고 누구도 책임져야 된단 말 있잖아. 그게 여기서 따뜻하게 들어와서 너무 좋아. 틀렸으면 따져봐. 아니 평소에도 동생 많이 챙겨줘. 그래서 너무 이뻐. 그래서 아 내가 밖에서 시부렁시부렁하고 너 전 보기 싫어 그랬더라면 내가 많이 후회했을 뻔했어. 뭐 후회는 안 했겠지. 여기서 안 네. 봤으니까 몰랐으니까. 네. 그치? 몰랐으니까 후회는 안 해. 근데 내가 한 자라 그렇게 보냈다 만약에 해고 여기를 오늘 지금은 많이 후회를 하는 거고 네. 미안한 감을 갖지. 네. 내가 저기에서 그냥 그 대신에 조금만 그냥 뭐 성격마다 다 틀리겠지만 네. 그냥 너무 착한 인생이 오늘 이렇게 안쓰럽게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악이 선은 절대 위기지 못해. 악이 아. 선을 절대 위기지를 못해. 발음 안 좋아. 이해 좀 해줘봐. 네. 알았지?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말했지. 34 나이 모르겠지만 34 뭐 아까 나이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저거 좋냐 뭐 어쩌냐 그 무릎부터는 너는 남자를 만나도 편안한 남자를 만날 것이고 남자 니도도 잘할 것이고 아픔만 끄집어 내놓으라고 가슴속에 꼭 삼켜놨던 아픔은 이제는 여기서 태우고 갔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여기다 버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네 감사합니다. 또 물어볼 거? 저 지금 남자친구 있는데 지금 남자친구랑 어떤지. 왜? 뒤에서 잘 니가 니도 하고 남자친구도 니 잘하고 남자친구가 되게 성실하게 보이고 남자친구가 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생각보다 되게 부지런하고 어? 네. 그러면 됐지. 어? 그냥 누구 도움만 안 받고 서로가 서로 둘이서 어린아이 둘 다 남자친구 나이는 모르겠지만 독립해서 서로가 우리가 재산을 불린다 그래야 되지. 그게 바로 너네 둘이가 될 거야. 난 그렇게 보여. 응? 결혼해도 괜찮으니 어. 혹시 그럼 저 결혼은 언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하라고. 동거 생활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아직까지 네가 너무 결혼을 빨리 했다가는
또 올 일이 생겨. 뭐 그 사람 헤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네. 삶이 힘들어서 네, 꼭 그 액 때문에 하고 가는 사람도 있더란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른 살을 좀 남겨서 결혼을 하라는 뜻이야. 그러고 나면 너 안 못생겼어. 수술 안 해도 돼. 미안해. 아니 약간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내가 병원 그걸 갖다가 미리 읊었는데 해석을 못하고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왜 할까 여기도 뜯어본치라고 너 얼마나 상처받았어 미안해. 아니 여기서 보니까 이뻐. 걱정됐어요. 아니 진짜 아니, 해야 아니, 되나 너? 아니 아니야 은근 매력 있어. 아, 그래. 은근 매력 있어. 감사하지. 아니야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 아이를 그냥 보냈으면 내가 이 아이가 얼마나 슬펐을까. 어? 여기 또 한달하게 위로 받고 가야 되는데 너도 무당이냐 솔직히 그랬을 것 같아. 네가 무당이면 내 마음 하나 못 잊고 나를 그냥 보냈냐 그런 내 자신이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응? 또 물어볼 거 물어봐. 어, 저희 집이 원래 우리 이사 갈 뻔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계속 살게 됐는데 이제 내년에 혹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사를 해도 괜찮은지. 근데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저랑 동생이랑 거의 둘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따로 자취를 해야 되는지. 동생 데리고 가야지. 동생 데리고 가야지. 아까 했잖아 작년에 네 식구 네 동생 이뻐해서 좋다. 너네 식구 챙겨서 좋다. 이사를 하더라도 동생이랑 같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근무지랑 동생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근무지가 아예 반대편이어서 저는 이제 따로 자취를 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얘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모르는데. 아니야 아니야. 동생도 마찬가지야. 아, 그래서. 그래서 한 가지 물어봐. 충청도 충청도 그런데 충청도가 뭐야? 충청도에 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지방으로 알아봐야 되나요? 혹시 회사를? 몰라 자꾸 충청도 충청도 그러거든? 그거는 뭐 할머니 관련이 없어. 할머니 고향이 충청도든지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라든지. 근데 빈말은 내가 하지는 않거든? 네 빈말은 절대 하지는 않거든? 충청도? 충청도에 뭐가 있지? 아예 집안에서 관련 있는 분은 아예 없어요. 없어. 근데 무당이 자리에서 앉아서 말한 것은 네. 빈말로 말한 건 아닐 것이다. 만약 한 분이 한번 물어보자. 내가 너를 맞췄니 지금까지? 네. 맞췄으면 그것도 연구가 됐을 거야. 충청도는 생각해볼게. 생각 한번 물어봐봐 부모한테. 네. 그러다 보면 그 답이 나올 거야. 그쪽 뿌리에서 너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너 지켜준다고 해서 이 말을 굳이 하는 거야. 아, 거기에 좋은 분이 계신가? 그러니까 조상이 할머니 고향이 거기였는지 어? 할머니의 그 뿌리가 그쪽 뿌리였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들어오시는 뭐가 있어. 그렇게만 알아들어. 네, 뭐가 알겠습니다. 있는데 너 지켜준대. 너 보듬어준대. 너 안아준대. 고생 많이 했대. 무엇이지? 알겠지?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어, 가족 건강? 제 건강이랑 가족 건강? 동생이 건강이 그렇게. 그래도 죽을 병은 아니야. 그쵸, 그렇게는 하죠. 그냥 골고리 땜빵에서 넘어가는 거야. 그냥 기럭, 좀 기럭 있잖아. 오장육부에 기럭이 너무 약하게 보인다. 네. 오장육부에 기럭 좀 있는 거. 네. 운동 열심히 하고 나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 한 1년만 지가 꾸준히 노력하고 나면은 기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가 우울증을 벗어야지만은 네 동생도 우울증을 벗어. 사실은 네 동생도 우울증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아픈 거야. 진짜로? 몰랐지. 그러니까 네가 우울증부터 벗자. 근데 네 우울증이 그렇게 심각하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숨는 걸 약간 좋아한다 그랬잖아. 숨는 것을. 네. 그러니까 그 뿌리를 아까 내가 말했잖아. 어렸을 때 있는 것을 너도 모르게 묻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풀어버려라. 초등학교 끝물어 중학교 그때 네가 친구한테 크게 배신당했던 거. 그리고 스무 살 초반에도 또 한 번 있어. 20살 초반에 한 번 있었던 것은 그냥 그것은 네한테 크게 상처는 아니었어. 제일 상처는 중학교 때였어. 그때부터 네가 말수가 어깨지기 시작하고 남들 보는 시선이 좀 무섭기 시작했고.
그때는 네가 20살 때는 네가 이길 그런 그 나이는 됐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힘들게 들어오지는 않아. 힘은 들었겠지만 중학교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었을 때가 더 힘들었단 말을 하는 거지. 아, 네. 그렇지? 화이팅 하고. 네. 꺼주세요.